야생 실미도에서 펼쳐지는 초특급 프로젝트 음식 전쟁 실미도 와일드 셰프. 지난주 음식 전쟁을 위해 실미도에 입성한 이연복 네이먼킴 두 명의 와일드 셰프와 할인의 스타벨 게임에서 이긴 팀만이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첫날 경기 결과 2대1로 승리한 루키. 생선 스테이크 앞에 두어 보셨죠? 네. 카리스마 레이먼 킴 셰프 지휘 아래 실미도 최고의 참치 요리 완성. 한편 블루팀의 첫 승을 빼앗긴 레드팀은 배펄에서 직접 식재료를 채취. 왕건이다! 제대로 야생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야, 와일드 셰프 2일차가 밝았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음식 전쟁 실미도 와일드 셰프 2일차. 최고의 식재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최고의 셰프, 핫한 스타들과 함께하는 드림팀표 국방 음식 전쟁 실미도 와일드 셰프.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되게 허무해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없어져서 너무 속상했어요. 파도가 하도 심해서 그런지 그 끈이 바위에 휩쓸려서 그런지 끊어져 나가버렸더라고요. 다 같이 그래도 기는 죽지 말자, 오늘은 꼭 이기자, 그런 결의를 다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겨. 오늘은 뭐 갈 거 없죠. 뭐 사생결단 해야죠 오늘 진짜.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절대 안 집니다. 워밍업도 하고 아주 결이 확실하게 다져놨습니다. 이길 것 같다. 오늘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레드 팀이에요. 네. 그럼 완전히 틀리네. 책임감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이기고 싶죠. 저희도 딸린 입이 지금 다섯인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음식 전쟁 와일드 셰프 2일차가 밝았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아, 네. 괜찮으셨어요? 아, 괜찮아요. 좀 배는 고팠는데. 못 드셨어요? 동죽찜에서 먹고. 예. 그냥 그 동죽과 물 조금 부어서 끓인 것 뿐인데. 예. 와, 그 오동통한 살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통발에서 잡은 통발. 게를 고추기름에다가 볶아가지고 레이먼 김 아이구야. 레이먼 김 아이구야. 이거
참치 스테이크. 아이구야. 전혀 안 부러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드시게 해드릴게요. 뭐 드셨어요? 너무 맛있는데 네. 어떻게 비주얼이 너무 좋게 만들어셔가지고요. 카메라 감독님이 30분 동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어야 됐는데 나중에 식었구나. 식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뻑뻑해 지금은. 참치는 지금 뻑뻑해. 아, 지금 뻑뻑해요? 뻑뻑해 뻑뻑해 아주 뻑뻑해. 겨우 참치 먹는데 개 따위에 되겠습니까? 개 따위에 되겠습니까? 나는 차가운 그 식은 참치는 거의 개줍니다. 개줍니다. 일로와! 일로와! 참치 먹어! 접팀 보니까 피골이 너무 하루만 상접한 것 같아요. 무슨 말 끝이세요? 저희 지금 참치 굉장히 좋은데. 저희 지금 얼굴 부은 거 다 보이시죠? 아 너무 참치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부은 거예요. 피부가요. 저희의 피부와 저분들의 피부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가 안 좋네요. 양보하시신 거예요? 양보해 드리고 싶은데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 몸이 너무 잘하는 걸 어떡해. 아니 우리는요 네. 5대1로 싸우는 것 때 제이 하나만 잘했네. 어제보다 더 뛰어난 식자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끝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게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액션 컵탑 쌓기. 탱탱볼을 바닥에 튕겨 컵으로 받으면 성공. 두 번째 경기 구슬 토네이도. 거꾸로 든 와인잔 안에 구슬을 넣고 회전시켜 도착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성공. 세 번째 경기 솟아라 볼케이노. 1m 높이의 풍빈대 위에서 사탕을 떨어뜨려 콜라병 안으로 들어가면 성공. 승부는 언제나 이기고 싶죠. 뭐든지 레이먼 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대결을 해서 제가 진다. 제가 방송 21년 차인데요 은퇴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컵탑 쌓기는요 10개의 탑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률일 경우 서든데스 갑니다. 화이팅! 한 번씩만 레드! 화이팅! 레이먼 김 시작해주세요. 옳지 영성타!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레이먼 킴, 이제부터는 한 번의 실패가 1승을 좌우합니다. 집중하시고 네. 도전하겠습니다. 우와! 배워야 돼. 우와! 네, 그만합시다. 대결에서 제가 진다. 은퇴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21년 차인데요. 됐다. 홍성찬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정말. 한테 제가 이길 수가 없죠. 레드 팀에게 부상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력한 자 먹을 자격 있다. 이번 라운드 구슬 토네이도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자신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 그렇죠. 예. 기염은 어떻습니까? 저는 힘이 빠질까 봐 일부러 연습 안 했습니다. 연습 안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하니까 연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연습 안 했습니다. 만약에 양신이 이기게 되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납니다. 5라운드가 있고 5라운드 동률일 경우에는 다시 서든데스로 하게 됩니다. 기염 화이팅!
찬스야. 맞아, 파도 조심하세요. 바위 조심하세요. 끝까지 신중하게 천천히 멈출 때까지 하나씩 성공. 어우 긴장된다 이거. 자 귀여움 두 번째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파도가 변수입니다. 파도야 귀여움 좀 빼주고. 아! 변수입니다. 떨어졌어요. 1라운드 만약에 여기서 양신이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먼저 양준영 이기고 가는 겁니다.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5라운드 양준영 화이팅. 침착하게 여기로 가시죠. 진지하게. 자 여기서 양신이 집어넣기만 하면 끝냅니다. 여기가 마의 발인가 봐. 왜 다 여기서 멈춰지지? 멈추지 마. 양신도 떨어뜨렸습니다. 자, 3라운드 들어갑니다. 3라운드. 5대의 집중력. 귀염. 자, 조금 전에 바로 이 지점에서 떨어뜨렸죠? 자, 귀염. 파도야, 빨리 와. 성공. 성공. 네. 자, 양신. 자, 손의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난 양신. 야구의 신, 양신. 자, 과연. 자, 손목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양준혁. 자 이제는 발이 물에 젖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파도가 없네요. 자, 마치 동네 바보 형이 혼자서 골목에서 자 3라운드 두 분 다 성공을 했고요. 4라운드 넘어갑니다. 자 한 번씩 하고 갈 때마다 기운이 쭉쭉 빠지는 구슬 토너입니다. 기운이 쭉쭉 빠지는 아. 자 이제 귀여움의 차례입니다. 둘 다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좀 작은 친구들이라면 귀엽기라도 하는데 진짜 큰 친구들이 네 번째 더 떨어진다 떨어진다 성공이냐? 성공! 예! 예! 자 이제 양신 과연 야구공보다도 몇십 배 작은 저 구슬을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처절한 싸움! 소고기를 먹기 위한 이 싸움! 말. 말. 4라운드 양신의 실패. 자, 5라운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팀한테 실망시키기 싫었거든요. 비극이 또 시작이 되나? 또 약간 좀 걱정이 너무너무 되더라고. 아, 떨려. 귀염 성공하면 우리의 승입니다. 출발합니다. 과연 어느 누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겠습니까? 내 바지가 내 신발이 바다에 내 신발이 불안해 불안해.
먹었다 먹었다. 레이먼 킴 셰프님은 정말 다행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그 무거운 짐을 귀요미 좀 덜어줬어요. 세상에 네. 제일 고마운 사람이 귀요미예요. 그렇죠. 부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상은 콘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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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다. 요새는 좋아하시죠? 굉장히 실망하는. 감사합니다. 이 어깨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어제 캐치하러 나가가지고 저는 게임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긴장되는지 몰랐어요. 긴장 많이 되시죠? 아 저도 어제 똑같이 캐치하러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름! 아름! 화이팅! 뿐! 뿐! 잘한다 뿐! 알겠습니다. 뿐! 자! 뿐! 시작하겠습니다. 잘한다 뿐! 끝에 잡고 흔들린다. 바람이 광거리.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떨리죠. 실패. 떨리죠. 실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송보은 첫 번째 실패. 하던 대로. 도전. 네, 시작하십시오. 아깝다. 1라운드 아깝다, 실패. 아깝다, 아깝다. 아까랑 달라. 다시 한번 송보은 2라운드. 순간에 바람 불었어. 아쉽게도 정아름 도전. 도전.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아까 좋아 좋아. 3라운드 들어갑니다. 4라운드 멈춰도 돼, 편하게. 우리 보은이 양심으로 난다. 아, 인정. 아, 도전 하나만 더. 아, 도전 하나만 더. 아, 도전 하나만 더. 자, 4라운드 정하라. 하나만 넣어도 돼, 괜찮아. 하나만 넣어도 돼, 하나만. 하나만 넣어도 돼, 괜찮아. 마지막 5라운드 송보은. 이번에 집어넣으면
정아름 씨가 하던 말든 소고기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레드의 승이 되는 겁니다. 정아름이 집어넣게 되면은 똑같이 동률이 됩니다. 도전 실패 시 지금 좋다 바람. 레드의 승입니다. 아직 바람 없을 때. 어떻습니까? 아, 최고야 최고! 정말 최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와! 자, 열어주실 거예요. 초코케이크. 콜라 좋아, 콜라 좋아. 야, 아까 햄버거 먹은 게 이제 내려가네요. 아, 아 신나네. 햄버거 먹고, 고기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원샷. 다 먹어, 다 먹어. 필요, 어우, 다. 우리 아, 나중에 설마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여기서 굳이 먹어. 제가 이기면은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제가 진 것 같아서 그렇고 아 민망하죠. 뭐라고 말을 못하죠. 일단은 패배의 요인은 저예요. 제가 처음에 스타트 잘 끊었으면 기욤 씨한테도 미안한데 아름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자, 이제 손님은 보냈습니까? 네. 요리 시작할까요? 예, 먹기 좋게 딱 잘라서 살짝 고소 위에 엑소장을 올려서 맛있겠다. 엑소장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엑소장 뭐예요? 엑소장은 관자 있잖아요 관자. 네, 한쪽에 관자. 네. 그 관자를 건조시켜서 살짝 찌면 결이 생기면서 찢어져요. 아. 그거를 매운 고추기름하고 이렇게 살짝 버무린 소스가 되겠습니다. 아 고기 대단합니다. 와 결 봐. 저 마블링 봐. 셰프님, 네. 부추 깨끗하게 씻는 방법도 있어요? 뭐. 부추요? 부추는 원래 잡으면 끝에 이 부분 있죠? 네. 벗겨내야 돼요, 이 부분을. 숨만 나니까. 작게. 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나를 일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네. 손 안 베게. 네. 밀가루를 다 줬잖아요. 네. 밀가루 없이 가능해요? 아니, 사실은 전분이 골고루 없었으면 밀가루를 사용했었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지금 감자 전분하고 옥수수 전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밀가루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 아. 그래서 다 줘버렸어요. 밀가루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전분? 훨씬 맛있어요. 이게 지금 감자 전분. 아. 감자는 바삭한 기운이 약간 강하고 네. 딱딱한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감자를 50, 옥수수를 50 하겠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뻑뻑해졌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기름. 기름 들어가는구나. 기름을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용감하게 팍팍 넣어 주세요. 반죽에다가. 오~, 네. 오. 신기하다. 아, 그럼 더 부드러워져요? 반죽에다가 기름. 바삭바삭해져. 바삭바삭해져요? 부드러워지지. 어머. 여기에서 계란을 조금만 넣어주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조금 넣어요 또? 아 하나도 다 안 돼. 아, 저 정도요? 정말 정말 조금. 진짜 조금이다. 아, 벌써 반죽이 달라졌어 점성이. 어 맞아요. 그지?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내 네, 영상 이렇게 딱 섞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생크림 같아. 진짜 생크림 같네, 진짜. 생크림 같기도 하고, 마요네즈 같기도 하고. 아. 요거트 같기도 해요, 요거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그 식용유 품었던 게 다 빠져나와요. 기름이. 그럼 거기에 이제 안에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겠죠. 아. 그러면 씹은 촉감이 좋다. 아. 야. 자, 지금부터 천천히 넣을게요. 천천히 부어요. 천천히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정말 하얗게 무슨 눈꽃송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네요. 아, 맛있겠다. 자, 소스를 만들게요. 네. 간장을 조금 첨가해서 우와! 간장 넣고 뭐야? 설탕 설탕이 많이 나요. 탕수육은 탕, 설탕, 탕째 식초 숫자입니다. 아~ 탕이 설탕, 두탕입니까? 맞습니다. 아~ 식초, 식초, 식초.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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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을 준비해요. 아하. 아하. 여기에 이제 전분을. 그렇죠. 네. 전분. 아. 나오네, 이제. 오! 오! 됐어! 됐어! 자, 저희가 이걸 이제 맛봐도 될까요? 너무 달짝지근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튀김옷이랑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자, 진짜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 좀 시끌시끌하네. 맛있나 봐. 인사의 각도, 셰프님의 각도. 사람 칠 때지만 뒤집을 때 기름이 있을 때는 특히 뒤로 당기는 거 아니에요? 다 나, 자기한테 오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와. 자, 이거 먼저 먹을 사람. 귀여운 오빠. 그래, 뭐든지 귀여운 먼저. 감사합니다. 자, 최희 씨.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거니까. 네, 그건 제가 올렸습니다. 네, 여기 그냥 같이. 맛있다. 아, 저기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저 아까 사실은 춤출 때 진짜 안 하고 성질내고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영복 셰프님 계시니까. 최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영복 셰프님이 시켰대요. 근데 이영복 셰프님이 시켰대요. 게임이 졌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팀을. 더 많이 망가진 겁니다. 많이 망가졌구나. 정말. 이제 존경 안 해. 그냥 동네 형이야. 이게 스테이크를 원래 한 장 한 장 구해야 되는데. 네. 우리 성격상. 네, 그렇죠. 배고프니까. 볶읍시다. 네,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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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자, 먹자. 진짜 맛있겠다. 이제 엑소장만 넣어줘가지고. 아, 이게 아까는. 이게 어떤 거야? 약간 멸치볶음? 그런 느낌이에요. 오, 엑소장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돼요? 괜찮아. 자, 오케이. 어! 어, 잠시만, 어떡해.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에서 띄워준 우리 진짜 환상의 팀을 위하여 건배! 건배!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우리 내일 남았는데? 잠깐만요. 저기 이거 뽑다가요. 아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진짜 진짜 원샷인데요? 맛있어. 아, 이 자리가 싫어요? 왜 자꾸 도망갑니까? 소고기 하나만 주셨을 때니까.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섬은 환상의 섬. 이 섬은 환상의 섬. 와, 끝에도 맞네요. 야. 진짜 녹는다. 일단 녹고 이 엑소 소스가 묘한 맛이 있죠. 이게 칼칼한 맛도 있으면서 약간 기름진 맛도 있어요. 가볍지가 않아 맛이. 약간 이 머리 뒤통수에서 때리네. 제가 이렇게 세트 옮기는 도중에 소고기 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전. 네.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아주 부드럽네요. An occasional rain. 맺는 건 한 20분 걸린 정도의 맛입니다. 놀랍지. 난 너무 웃겨. 이게 맛있는 게 웃겨. 네. 하지만 난 네 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았어.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